사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네. 네네, 잘 내려가셨어요? 네, 지금 대전 도착했어요. 아, 대전. 네. 대전 어때요? 지금,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좀더 이게, 가속력이 좀더 좋아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뭐야, 항속 주행 거리라고 그래야 되나? 네네, 밀어주는 거. 엑셀레터, 예, 응. 밀어주는 그게 좀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보다. 예. 그렇게 바뀌고. 연비는 네. 예. 네. 체크해 보셨어요? 연비는, 근데 이 차가 이제 차도 크고 아니에요. 3000cc고 그래가지고 연비는 저는 별로 기대를 안고 별로 안 찍어보는데요. 네, 원래 오늘 그러셨다 그랬고, 맞아요. 예 연비가 이게 한 12km 고속도로 탔을 때한 12km에서 13km도 안 나오는데 12에서 12.5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장착하고 피니스 모터 제품 장착하고는 네네. 아까 이제 와 봤는데 네. 15km 가까이 탔거든요. 15km 가까이. 예, 15km 가까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에어컨 틀고 네. 기본 한 110에서 120, 130, 140, 왔다 갔다 160까지 하면서. 밟아봤고, 아, 그렇게 하면. 정속 예, 주행한 그렇게 것도 가면서 예, 아니고. 그렇게 그냥 막 탔는데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일단은 사장님께서는 저희 1차적으로 만나서 기본적으로 하셨다가, 고스트팩 하시고도 효과 많이 보셔갖고, 더 시켜서 또 예, 하시고. 고스펙이 예, 진짜 효과 좋더라고요, 저는. 네. 뭐, 저희 거안 달릴 거 달릴 거 거의 다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탄피 추가하고 싶어서 또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장착하시고, 네.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사장님. 아, 아니, 그 고생은 아니고요. 아무튼 차가 잘 나가니까 네네. 좀 어떻게 저 기분이 좋죠. 아유, 다행입니다. 이게 네, 뭐, 탄피가 네. 또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 이거 매력 확실히 있어요. 길어져요. 예, 네, 네, 확실히 길어지더라고요. 다들 지금 항속주행 길어지고 연비까지 좋아졌다고들 좋아하시거든요. 예. 아까 저도 1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탄 R타입, D타입을 장착하신 고객님들이 탄 포인트로 장착할 수 있게끔 개발된 제품인데, 그랬을 때 가장 효과가 있게끔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추가로 하셨었어요. 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다 추가로 그러니까요. 하셨고, 그분들이 일단 이제 마음에 드시면, 뭐, 신규 고객들은 R타입으로 해서 하도 되지만, 탄피로,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면 탄피로 할수 있는 부분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아유, 사장님, 항상 뭐, 믿고 와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전에서 일 보시고 또 광주 내려가셔야 되는 거죠? 예, 일잘 보시고요. 또 타시다가 좋아지는 거 있거나 하면 연락 주세요.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사장님. 예, 지방 와가지고 이제 알겠네. 아, 알겠어요. 그날은 어때요? 몰랐는데, 예. 네. 아유, 좋네요. 좋아요? 일단은 뭐 엄청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요? 차잘 나가고, 네네. 연비도 잘 나오고, 연비도 잘 나와요? 연비도 한2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아, 2km 정도? 2km 정도 더 올라갔고, 연비도. 지금 220 왔는데도 14.5. 짐 이빠이 싣고도 14.5km. 그리고 또 사장님 예, 때려 전에는 한 밟으시잖아. 13점 정도, 예, 전에 한13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4.5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정속수 주행하면 한 120, 13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네. 그거 되고 속도 이제 뭐더 내면은 저거 하는데 한번 또 밟아봤더니, 그냥 저번 해보다는 좀덜 힘들어가면서 올라가네요. 그쵸. 속도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순간 가속이 더 좋아지고, 순간 가속도 좋아지고. 맞습니다. 순간, 그러니까 만약에 추월하려고 순간 가속을 쓰면은, 네네. 순간 가속도 더 좋아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얘가 이제 만약에 크루저로 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에 보면은, 이제 막 올라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전에는 한 6단으로 떨어뜨렸다가, 네네. 거기서 힘써서 7단으로 해서 속도를 계속 맞췄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냥 7단으로 계속 올라가는 길도 그냥 맞춰서 지가 가네. 전에 같으면 떨어져서 다시 이제 네, 올라가시는 것도 6단으로 그렇고, 떨어져서, 킥다운돼서 RPM 갔다던 게, 올려서, 킥다운 시켜서, 그러니까 속도를 맞춰야 되니까, 크루즈 컨트롤 하면은 지가 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다운돼서 쭉 힘을 더 써야 되니까, 이제 다운돼서 그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일단 유지하는 상태로 그냥 쭉 그대로 계속 쭉 올라가고 올라가는구나. 쭉 올라가고 네네. 그다음에 순간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전에도. 예, 다 좋아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장님, 그날 당일날은 좀뭐 신의 증상이 잘못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네. 잘 몰랐던 거는 어차피 속도도 안 내고 그렇죠, 그렇죠, 길이 막혀 있으니까 뭐 그냥 계속 그냥 그렇죠. 예. 따라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제가 그래서 느끼실 거라고 그냥 했잖아요. 어우, 차는 확실히 잘 나가고 예, 좋고. 제품 잘 만들었습니다, 저희 요번에. 아, 그러니까. 어, 네. 확실히. 확실히 틀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그래도. 식사하셨어요? 이제 식사해야죠, 이제. 예, 항상 안전운전하시고요. 아유, 감사하시고. 하여튼, 네.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